미드저니에서 이런 사진을 얻기 위해 bcat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사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싶지만 사진이나 디자인, 예술 전공이 아닌 경우 이를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미지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이미지를 붙여놓고 저 호랑이 대신 곰을 생성하기 위해 bear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곰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가 섞인 애매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들을 계속 생성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미드저니 개발자가 알려주는 작성 요령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 스타일을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미드저니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미드저니 봇은 간단하고 짧은 문장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핀 캘리포니아 양귀비 사진을 보여주고 밝고 선명한 오렌지색으로 만든 다음 색연필로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라고 길게 서술할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 색연필로 그린 밝은 오렌지색 캘리포니아 양귀비 이렇게 서술을 하라는 겁니다. 길게 서술하면 길게 서술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요소들만 넣어서 짧게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 선택입니다. 수식어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캣이라고 한 것과 자이겐틱캣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복수명사와 집합명사를 잘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의 객체를 원하는지 세부적으로 서술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 대를 원하는데 그냥 birds라고만 입력을 하면 이런 그림이 표시가 되고 세 대라고 입력을 해야 이런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케이크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party without cake 이라고 입력을 하면 케이크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no parameter를 쓸 수도 있지만 웬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프롬프트에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해당 단어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서술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나머지는 미드저니 기본 스타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본 스타일들은 창의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꼭 포함했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경우 그것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왜 밑에서는 세부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하느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단하게 서술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넣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은 다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라고만 적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아트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빛, 색깔 또는 분위기 또는 구성 같은 요소들은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딱히 원하는 사항이 없을 때는 서술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예시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입니다. 주제는 내가 사람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동물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특정한 장소 또는 풍경 아니면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어떤 매체로 표현할 건가도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아니면 삽화인지 조각, 낙서,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변 환경도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내인지 야외인지 우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닷속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빛입니다. 부드러운 빛 아니면 간접 등 흐린 날에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네온사인 같은 강렬한 빛 또는 스튜디오 빛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컬러도 묘사해 줄 수 있습니다. 무채색인지 또는 밝은 색 또는 특정 단색 아니면 컬러풀하게 아니면 흑백으로 또는 파스텔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위기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뭐 차분한 또는 시끄럽고 에너제틱한 분위기 그리고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 방식인지 아니면 얼굴만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클로즈업한 사진인지 아니면 아주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짧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두 번째 구체적인 수식어를 쓰고 세 번째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프롬프트에 아래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이 이미지를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미드저니 홈페이지에서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서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캡처를 해줍니다.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으면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 디스코드 서버로 돌아가 주시고 입력창에 슬러시 D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뜹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첨부할 이미지의 종류를 선택을 해줍니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복사한 이미지 주소라면 이렇게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한 파일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총 4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 파파고에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잘 개념이 안 오신다라고 하시면 디스코드에서 여기 Imagine All 버튼을 눌려서 각각의 프롬프트를 활용해 이미지를 다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Imagine All 한번 눌려 볼까요? 자, 모두 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로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로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네 번째 프롬프트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늑대를 입력을 했는데 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프롬프트 설명을 읽어보니까 네 번째 프롬프트에는 늑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늑대라는 말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빠져있네요. 보통 첫 번째로 제시해주는 프롬프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통일된 스타일로 여러 가지 그림들도 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늑대라는 단어만 내가 원하는 다른 단어로 수정을 하면 비슷한 아트 스타일로 다른 주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늑대 대신에 초사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슬래시 이미진 붙여넣은 다음 여기 울프 대신에 초사연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이언 색깔을, 오렌지색은 좀 식상하니까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종횡비도 3대 4 정도로. 자, 그럼 이렇게 다른 주제지만 비슷한 아트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미드저니 피드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프롬프트가 간단한 경우에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도, 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미지 주소 복사한 다음에 디스코드로 돌아와서 디스크라이브 해준 다음, 저는 방금 주소를 복사했기 때문에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링크 주소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는데, 저는 첫 번째 것만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 눌리면 첫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여기 처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생성한 것보다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사용해서 생성한 것이 훨씬 더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술하기도 어렵고 참고할 이미지도 없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챗GPT입니다. 챗GPT 들어가시면 GPT 스토어에 미드저니 검색을 하시면 여기 다양한 프롬프트 생성 챗봇이 나와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장 유명한 거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챗GPT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부탁을 하면 됩니다. 모레 서울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원해. 이렇게 한광을 배경으로 하고, 뭐 초사연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해줬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럼 이렇게 서울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초사연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멋있네요. 정리해보면 내가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때에는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수 있고요. 참고할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앞서 배운 작성 요령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시키면서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변형과 편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또 부분 편집 같은 유용한 기능,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친구 센스 있네.